안녕하십니까. 우리 관세사 간평 재무회계 OX 말문제 특강인데요. OT는 아니고, 두 가지 얘기한다면은, 먼저 제목에도 나왔지만은 관세 간평. 작년에도 그렇게 공통으로 이제 강의했었죠. 어차피 말문제라는 것이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살짝 맛보기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기출문제 물론 조금 이제 변형시킨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기반으로 해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장은 겹친다기보다는 또 거의 비슷한 문장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기출문제가 문제 또 거의 같은 문장이지만 약간 틀어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문장을 몇번 보게 될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 너무 비슷하면 다 빼버렸죠. 그 다음에 올해는 쭉 이제 문제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OX 특강은 OX 문제는 이제 프린트로 이제 드렸었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간략했죠. 그리고 내용 정리는 완전히 빡시게, 그래서 엄청나게 두껍게 한 150페이지인가 하여튼 작년에는 이제 내용 위주로 쭉 정리했는데 6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문제 다 필요 없고, 문제 한 3시간이면 다 하거든요. OX 문제 필요 없고 나는 내용 정리 위주로 하겠다. 그럼 작년 강의는 들으신 게 낫겠고, 아유, 내용 정리 많이 했어. 문제만 쭉 풀면서 피드백 하면 되겠지, 자체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올해 강의, 3시간짜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얘기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3시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목표를 3시간 잡아놨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3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시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PPT 페이지로는 150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페이지로는 문제 한 50페이지, 해설 한 50페이지 되니까, 예, 100페이지 정도 되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번. 쭉 보고 여러분이 보는 거지. 어디가 틀렸냐, 어디가 맞냐. O도 있고 X도 있겠죠? 정답은 뭡니까? 첫 번째는 O입니다. 틀린 데가 없어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그게 재무제표 목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맞는 문장으로 그대로 나온다. 맞는 문장으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그것이 주요 정보 이용자겠죠? 주요 정보 이용자, 걔네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 제공하겠다. 이런 거는 절대 틀리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문장. 2번은 뭐냐? 맞습니까? 주요 이용자는 경영진 등등등이다. 틀렸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걔네들이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진, 감독 당국, 일반 대중도 재무제표 보겠지만은 주요 정보 이용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X다. 세 번째,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 재무제표겠죠. 이런 주요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고, 당연하지. 공통된 어떤 수요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지, 모든 정보 어떻게 다 제공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다. 네 번째, 버거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다. 맞죠, 그렇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주요 정보 이용자인데, 보고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건 아니고, 다만 그 정보,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 주는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좀더 스피드를 내보겠습니다. 공통된 정보 수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주요 정보 이용자의 특정한 일부한테 가장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5번은 맞죠? 우리 자본 변동표 같은 거 보시면 분명히 주주를 위한 재무제표잖아. 그래서 비록 이제 공통된 정보 수위에 초점을 맞춰서 재무제표 작성되겠지만은 자본변동표는 주주만 궁금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맞다. 6번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 그 요구사항이 우선해서 적용한다. 틀렸죠. 기준서하고 개념체계 쓸때 기준서가 우선이잖아. 개념체계는 서포트 보완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6번은 틀렸다. 7번 오류가 없다는 것은 쭉 보시고 마중에 보시면 되겠죠.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과정에 오류가 없으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오류는 있을 수 있다. 7번도 맞다. 8번. 근본적 질적성이 주요 질적성이죠. 우리가 목표잖아, 목표. 목은 있는데 표가 없잖아. 표는 뭡니까? 표현의 충실성 또는 충실한 표현. 그래서 8번은 틀렸다. 그래서 앞 글자 따서 기억하자 하셨었죠. 9번. 그럼 이제 목표에서 표 완중호잖아. 완중호. 하보 속성은 완. 중 5인데 5는 뭡니까? 오류 없는 서술이죠. 그래서 9번도 틀렸다. 앞 글자를 따서 기억을 했는 거예요. 완중호, 표완중호.
목, 예, 확주, 표, 완중호 이렇게 10번입니다. 완전한 사슬은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보통 이제 모든 자가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지만 이건 맞는 것이죠.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시계가 없네. 제가 이제 또 시계를 봐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잠시 세팅 좀 해보겠습니다. 예, 시계를 봐가면서 이제 시간의 압박이 있거든요. 시간의 압박이 있어요. 또 이제 3시간 강의하려면은 여기 지금 토요일날 강의하는데 오후 되면은 또 강의실 꽉 찼기 때문에 제가 또 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압박이 있어요. 10번은 맞다. 11번. 뭐 11번 같은 거는 중요한 문장 아니죠. 이런 거는 이제 한번 기출되고 많은 문장인데 어쨌든 뭐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웬만하면은 웬만한 기출 문제들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 좀 빡빡한 거예요. 지분상품, 채무상품, 주식채권이죠.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보유할 거냐, 그런 의사결정할 때 당연히 그들이, 그러니까 주주나 채권자들이 기대하는 수익, 뭐 시장가격 상승, 주가 상승 그런 거에 의존한다. 당연히 얼마나 돈을 벌지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주식을 팔지, 채권을 팔지, 살지 등등을 의사결정하지 않겠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문장, 동그라미 맞다. 12번. 경영진도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지. 당연하지. 경영진은 주요 정보용자. 아니죠. 아까 주요 정보용자는 주주 채권자 등이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예측가치 갖기 위해서는 예상칠 필요는 없다. 맞죠? 너무나 자주 나왔던 문장이죠. 그래서 확인가치가 있는데 그 예측가치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주는 가치인데 반드시 그 예상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많이 나왔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봅시다. 검증 가능성은 재무정보의 선택에 나 편의에 표시가 없는 것을 말한다. 14번 어떻게 됩니까? 틀렸죠. 이게 그럼 뭐랑 관련된 겁니까? 중립적인 서술이죠. 중립적 서술. 표 완중호 할 때 중립적인 서술. 편의가 없다는 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지 말라는 거지. 객관적인 서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증 가능성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 그게 이제 검증 가능성이고, 요건 이제 중립성을 말한다.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목적 적합하고 표현하기 충실성, 보강시켜주는 질적성, 비검적이잖아, 비검적이. 비검적이. 맞네. 그 15번은 동그라미 맞다. 16번. 보강적 질적성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라 잡는 반복적인 과정이죠. 그렇죠? 비검적이가 뭐 순서 같은 거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뭐 맞는 문장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표현의 충실성. 그게 맞잖아. 근본적 질적성이고 틀린 문장이 당연히 없고. 18번.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라지 않은 반복적인 과정이다. 아까도 봤던 문장이죠. 그리고 하나의 보강적 질적성이 다른 질적성 극대화를 해서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 메인, 근본적 질적성인 목표,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 이런 뭐 보충적인 질적성, 이런 것들이 감소되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8번도 좀 틀렸죠. 그렇죠? 왜냐면 감소될 수 있다. 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잖아요. 아,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맨 밑에 꽁무니야. 있다, 없다. 거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하면은 꽁무니부터 보는 거지. 꽁무니부터. 거기가 어차피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뭐 공부 안 돼 있으면 뭐 앞부분도 쭉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실력 차이입니다. 감소돼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은요, 19번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어떤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성이라는 것은 다 다른 거잖아요. 중요성이라는 것은 기업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획일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회사는 뭐 100만 원이 중요해. 그럼 니네 회사지. 삼성전자는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다. 19번은 X. 20번 갑니다. 20번. 중요성은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근거에 근거해서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맞죠? 20번 맞습니다. 중요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격, 어떤 질적인 특성이 있고 규모, 양적인 특성이 있다. 질적 중요성, 양적 중요성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특이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아까 19번 할 때 설명했지만 기업마다 중요성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정해진 거 없다.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이렇게 계속 푸는 거야. 오늘 정말 3시간 잘 할 수 있을려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1번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